취해보니까 10장씩을 막 해가지고 오시고 그 색깔 막 칠해가지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서론도 못하고 땡 중간 다 생략하고 저는 5분 동안에 서론 보는 결론을 삭혀버렸어요. 뭘 보시느냐면 시간 안에 맞추는 거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4월 총선 전까지 대전광역시장으로 섬겼고 경호로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우리 사랑질계 부목사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질계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에게 빛을 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죠.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사랑질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아멘. 밑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마스크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졸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졸지 맙시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절에서 6절 4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명과 하나님의 내가 내 힘을 아는 사람다는 것입니다. 죽은다. 너는 일깨워 나보다 죽게 된 것을 그러나
아니한 자 본령에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당했더니 그들은 앉아있더라. 이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흰 옷을 입을 것이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흔들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천사들에서 신하리라. 귀 있는 자는 신분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다른 소대가 훈련을 나가려면 저희 중대 소대는 하루 종일 근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쫄병대니까 밥 먹을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뚝 근무를 써야 돼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총이 없어졌습니다. 난감하잖아요, 난감하잖아요. 그랬더니 다행히 선배가 고참이 숨겨 놓았었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 그대로는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깜빵 갈까봐 말이야. 같은 깜빵이라도 우리 전 목사님이 가셨던 깜빵은 영광의 깜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4.15 총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고 또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때 퍼뜩 스치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져서 그때부터 매주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대교회는 상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하다는 말은 부와 사치가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동서남북인데 남쪽만을 제외하는 다른 지역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쓰면 남쪽만 잘 근무를 쓰면 절대로 침입할 수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내려오는 교회가 많습니다.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목회자 숫자 있습니다. 평신도 숫자가 있습니다.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는 외부에서 보는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한국교회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교회를 볼 때에 외적인 것은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그것은 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바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외적인 요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침략을 당했어요. 난공불락의 성인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에 수많은 자락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누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자에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사도 요한이 성령에 끌려 주일에 환상을 받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본 것을 기록해고 후대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직을 갖춰라. 조직이 필요한 것을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월 15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조직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목사님에게 주셨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조직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았다 하지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었다는 화려하게 크지 않는 한국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모든 것은 완벽한 것 같지만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김종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국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대한민국, 나는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겠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성경을 기초로 만들겠다. 그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부인하고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다른 모든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100만 명을 조직한 겁니다. 그 100만 명은 월 1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청교도를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사상과 목사님의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다 보니까 15년이 부쩍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임했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별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처럼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았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북한에 태어났다면, 아니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은혜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켜라. 지켜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 표현한 것 중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호랑이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건 호랑이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즉시로 우리는 소금이요 빛인 겁니다. 지켜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외우고 성경 공부한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느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거를 놓치고 사니까 헛방지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도 왜 못 지켜내냐는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절망도 없어요. 그냥 묻어가버리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환경이 좋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될 줄 알고 묻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집어넣었으면 하나님이 끄집어낼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놓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교도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참 들으십시오. 되새김질 하십시오.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만. 아멘. 성교도 신학원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매일 철회할 때마다 그 말씀을 또 들으시고 아멘. 자꾸 들으셔가지고 배신경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아멘.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왜 사대교회가 무너지냐?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가르쳤지만은 지키는 부분에 약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나부터 말이에요. 기대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거든요. 한번 더 따라할까요? 회개는, 회개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아멘.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청교도 훈련을 하면서 작년 6월달에 청와대에 가서 잠깐 토크를 했는데 그 토크가 문제가 돼서 어떤 위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심각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전도사 때부터 있었던 교단이지만 그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탈퇴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책상에다 놓고 한 달 동안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전도사 때도 있었던 거니까 애착심이 있잖아요. 근데 속에서 이 원리에 의해서 끊으니까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신사참배가 극소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전 목사님이 가시는 길이 옳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정들었던 교단을 떠나라. 아멘. 전 목사님께 축복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애국할 수가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꼭 가야 되겠냐. 여기서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좀 더 붙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유는 애국운동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저도 죄를 짓고 혈기가 있고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느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쥐어 짜듯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든지 목회자든 성도도 현상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안을 말해야 돼요. 하나로 집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사님들 계셨던 메시지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지 말고 머리로 회개하지 말고 머리로 잘못을 뉘우치지 말고 가슴으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어찌할고 하면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인 줄로 믿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탓하지 마십시다. 부정이 있다 또는 아쉽다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집어넣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깜깜했지만은 하나님은 고고로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성경 위에다가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면 아멘. 지금 위기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시면 아멘. 회개하면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는 건 아니니까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지역이 왜 무너졌느냐. 남쪽만 경계를 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일주의. 안 무너질 거야. 여러분이 나가서 성경 작업할 때 계실 때 모든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외쳤던 대로 공산화가 되어지면 그때 데모하고 그때 일어서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이잖아요. 지금도 말을 하면 이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나는 기도만 하겠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던졌던 천 목사님의 그 눈물과 희생이 그리고 조직을 갖추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원하는 대로 붙어야 되고 아멘. 그 조직을 완성해야 되는 할렐루야. 월 1만 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포커스를 두지 말고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성이 정체성 왜 대국본을 통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까지 되면 500만, 아니 50만입니다. 50만. 25명의 만부장. 거기서 20명 새끼치면 500명의 천부장. 한 명의 천부장이 10명씩 하면 5만 명의 백부장입니다. 5천명. 5만. 그리고 이제 또 10명씩 하면 50만이 됐는데요. 그래서 일반 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반 회원이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금 누군가에 의해 붙어야 되는데 다 말은 하지만 문제라고 말하지만 물질과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던지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이 시대에 오직 전 목사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우리는 붙는 거예요.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상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공유를. 아멘. 그리고 밑에로 내려갈수록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위에서 밑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사상이 가치관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교도가 대단하고 완벽에 가깝고 흠이 없지만 이것 자랑하다 보면 사대교회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수단만 가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됐다. 우리는 됐다. 청교도가 능력이다. 틀림이 없지만은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생각하자. 지키자. 회개하자.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후 준비를 잘 되고 있느냐? 노후 준비를 되고 있느냐?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청교도 지역에 오면 딴 세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살려야 할 때인 거예요. 나라 살려. 나라 살리지 못하고 노후 준비했다가 다 빼앗기면 후수가 아니냐 말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탤런트를 한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청교도 전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세상화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붙여줘가지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아멘. 목사님에게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분도 저는 분이 없어요. 집에 가시는 분도 없고 저는 분도 없고 빵 먹으러 가는 사람도 없고 저 밖에 나갔는데 빵 그대로 있어요.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빵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우유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상하게